연구원 출신 창업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과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자문단이 대전을 찾아 맞춤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사나 예비 창업 기업.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 200억 원을 들여 선보였던 유선 카드 섹션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무선 통신 기술로 25억 원에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제안을 해놨지만 초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난제입니다. 초기 창업자들한테 뭐 정부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현물 출자 비중이 높다든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CEO를 지낸 경영 전문가가 쪽집게 처방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 소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걸 이제 손품 팔아가지고 그게 신청을 하고. 정부 출연연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기술력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자금 조달, 시장성 평가, 마케팅, 판로 개척 같은 경영 능력이 관건.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 멘토단이 전자통신연구원사나 12개 창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첫 맞춤 경영 자문에 나선 겁니다. 영업, 판로,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멘토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이번 경영 컨설팅은 기술 창업 기업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1년 동안 진행되며 성패 여하에 따라 최근 출연연에서 새바람이 불고 있는 창업 기업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